안녕하세요. 저는 시네코리아 윤현종 기자입니다. 오늘 삼성 갤럭시 Z 폴드 그리고 Z 플립 4 그 신제품 행사장에 나와 있는데요. 여기에 이 신제품 스마트폰들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갤럭시 시리즈 신제품들이 더 나와 있습니다. 스마트워치 그리고 여기 귀에 꼽는 녀석들 신제품까지 같이 나와 있는데요.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저희 옆에 삼성 갤럭시 Z 플립 4가 옆에 있습니다. 이번에 새로 나오는 녀석인데 힌지가 일단 굉장히 슬림해졌고요.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베젤도 아주 얇아졌습니다. 그리고 배터리도 예전에 굉장히 배터리가 빨리 닿는다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을 굉장히 Z 플립 3 같은 경우 많이 썼었는데 한 점심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항상 다 닳아 있었거든요. 근데 이 녀석 이번에 400mAh가 더 늘었습니다. 그래서 아직 사용을 해보진 못했지만 배터리도 굉장히 사용성이 더 늘었다고 해요. 그리고 컬러도 네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. 그래서 그라파이트, 핑크골드, 블루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시그니처 모델 보라퍼플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카메라 성능도 더 향상됐다고 하네요. 이 밖에 사이드의 유광 알루미늄 프레임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. 또 이 전면에 얇아진 힌지 부분과 함께 커버가 상당히 느낌이 달라졌습니다. 이전에는 플라스틱 소재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고급스러운 메탈 소재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에요. 이 힌지 부분과 소재가 거의 비슷해서 전체적으로 일체감을 느끼게 해줍니다. 또 비스포크 에디션도 조합이 많이 추가돼 최대 74가지 조합으로 프레임이나 컬러를 골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습니다.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의 특징인 이 외부 디스플레이 활용도가 더 늘어난 건데요. 플립의 특징을 살려 화면을 열지 않고도 사용성을 더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. 우선 이모지를 활용한 개성 넘치는 연출도 가능해졌고요. 또 문자가 오면 음성 답장과 이모지 답장 기능도 지원합니다. 카메라 기능도 더 향상됐습니다. 전작 대비 65% 더 밝아진 픽셀 센서 덕분에 야간 사진도 더 쨍하게 담아낼 수 있고요. 퀵샷 기능이 업그레이드 돼서 메인 카메라를 활용해 셀카도 촬영하기 더 편리해졌습니다. 또 갤럭시 Z 플립만의 기능인 플렉스 캠 기능도 활용도가 더 높아졌는데요. 90도를 이렇게 접어서 캠코더처럼 촬영이 가능한 Z 플립 특징을 활용해 화면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Z 플립만의 특징인데 인스타그램 앱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안에 있는 카메라 앱에서 지원하는 효과들을 사용하면서 촬영하는 게 지금까지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앱들이 플렉스 캠 모드를 지원하게 됐습니다. 또 유튜브 앱도 위에 띄워놓고 아래 화면은 터치패드처럼 활용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하는데요. 노트북처럼 마우스 커서가 뜨는 이런 모드도 보여줄 수 있고요. 또 두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스와이프하면 앱 간 전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멀티태스킹도 더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갤럭시 Z 플립 4는 국내에서는 256GB 그리고 새롭게 512GB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. 갤럭시 Z 폴드 4입니다. 어떻게 보면 폴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비싸고 더 좋은 기능들만 담은 녀석들이죠. 일단 8g 더 가벼워졌습니다. 항상 무거웠었는데 이제 263g으로 폴드 시리즈 중에서 제일 가벼운 무게를 자랑을 하고요. 그리고 3mm 더 커진 디스플레이 때문에 전면 디스플레이도 더 넓어졌습니다. 그리고 탔을 때도 이 화면 더 넓어졌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 이 멀티태스킹 봐도 정말 더 시원해지고 사용성을 더 높였습니다. 어떻게 보면 윈도우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실제로 윈도우 11이 생각날 정도로 약간 사용성도 굉장히 좋아졌어요. 특히 이렇게 3분할 이 돼서 멀티태스킹 기능도 더 강화됐고요. 앱들을 내가 골라서 배치할 수 있어서 쉽게 쓸 수 있는 것도 이번에 추가된 멀티태스킹 바의 특징 중 하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. 이번 Z 폴드 4는 팬텀 블랙, 베이지,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그레이 그린 컬러 세 종류로 출시될 예정입니다. 폴드 4를 열면 꽉 찬 7.6인치 대화면을 만날 수 있는데요. 전면 카메라는 이전 폴드 3보다 더 진보한 UDC가 적용돼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글자나 사진이 지나가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발전됐습니다. 카메라 성능도 갤럭시 S 프리미엄급 성능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. 3배 광학줌이 가능한 1000만 화석급 스페이스 줌 렌즈가 포함된 트리플 카메라 시스템이 탑재됐고 대형 센서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도 높은 수준의 야간 사진도 담아낼 수 있습니다. 갤럭시 워치 5와 워치 5 프로도 이날 함께 공개됐는데요. 기존의 삼성 갤럭시 워치와 워치 클래식에서 야외 스포츠를 좋아하는 스포츠 워치 사용자들을 위해서 워치 프로 라인업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. 이번 워치 5 프로는 45mm 사이즈의 블랙 티타늄 그리고 그레이 티타늄 두 개 컬러로 출시될 예정입니다. 사파이어 크리스탈과 티타늄 케이스 등을 담아서 내구성을 강화를 했고요.
또 갤럭시 워치 시리즈 중 가장 큰 배터리를 내장해서 야외에서 배터리 걱정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. 특히 이번 워치5 프로의 경우 라이더들을 위한 기능들도 좀 추가되는데 산림청과 연계한 GPS 정보를 공유해 친구들과 함께 라이딩을 즐기는 자전거 코스도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. 또 등산 마니아들을 위한 코스 내려받기 기능들도 제공하고요. 코스를 같이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코스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거나 아니면 트랙백 기능을 사용해 출발 지점을 찾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줍니다. 갤럭시 Z플립 4부터 폴드 4, 그리고 워치5와 버즈2 프로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이날 소개됐는데요. 특히 이 모든 제품들이 전작에 있던 아쉬운 점들, 부족했던 사용성들을 제대로 보완해서 나온 느낌입니다. 듣고 고칠 줄 아는 삼성전자인데 자세한 리뷰는 앞으로 제품을 더 사용해보고 추가로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4와 그리고 Z 플립 4,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갤럭시 시리즈 신제품들은 8월 10일 정식 공개될 예정입니다. 저는 시네프리의 윤여중 기자였습니다. 오늘 영상 끝!